지금 만나서 잠깐만 고쳐줄게요. 누나 내려와. 됐다. 럭키. 팬미팅 때 때리면 포성 전문 인증이 되는 건가요? 옮길게요. 럭키. 안녕 유튜브 빵구쟁이들, 트위치 아, 러버쟁이들, 마이크 오늘은 테스트, 이상형 마이크 월드컵을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만 아, 너네가 왜 영상에 찍어? 럭키. 빵물고 학교 가다가 부딪혀서 사랑에 빠지는 건 현실에서는 못하죠. 그치. 빠물고 학교 가는 거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돼. 뭐 그렇다 쳐. 근데 부딪히면 바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갈 그거 시간도 모자란데 무엇을 너. 저 여자 갖고 싶다. 아니면 저 럭키. 남자 안녕 유튜브 갖고 친구들 싶다. 물결표 물결표. 누가 그렇게 써. 하여튼 해볼게요. 몇 강까지지? 32강까지밖에 없네? 한번 해보자. 얼마나 오글거리는지. 애니랑 현실이랑 얼마나 다른지 좀 보자. 뭐이 정도면 뭐 럭키. 오른손에 현실에서는 여자 소꿉 친구는 없죠. 오른손에 흑염룡 vs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럭키. 라고 말할 수 있지 대충 않아? 이런 건좀 그럴 듯. 이거는 뭐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뭐 이거는 뭐 그치? 난데 모나이. 아니 어떻게 언어 하나만 바꿨는데 완전 다른 장르가 되냐고. 약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뭔가 파릇파릇한 뭔가 그 알죠? 좀 유튜브에서는 막 웹드라마 뭐 해가지고 약간 그런 뭔가 설렘 가득한 그런 느낌인데 난데모나이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TV에서나 볼 법한 느낌이 아닌가? 근데 그 왼쪽에 있는 오른손의 흑염룡 갚는 법을 까먹었거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진짜로? 없겠지? 럭키. 그니까 저기 발표는 제가 안 난데모나이. 발표는 제가 안 난데모나이 좀 에바스. 아 근데 현실에서 하기 힘든 거잖아. 흑염룡? 근데 장난으로 하지 않아? 근데 막내 오른팔에는 흑염룡이 살아 숨쉬고 있거든 하면서 장난으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이 악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는 괜찮지만 이제 흑염룡 갑시다. 손가락으로 입 가리고 웃기 vs 후웅. 뭐야 진짜 개그캠이야. 아 근데 뭐 손가락으로 입 가리고 웃기 뭐 근데 손으로 입 가리고 웃는 거 정도야.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웃을 때 입이 너무 커진다든지 그게 좀 약간 격 없어 보이니까 입 가리고 웃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VS 막 후웅? 특히 약간 이런 거 조금 약간 뭔지 알죠?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약간 좀 저렇게 하는 캐릭터들도 항상 좀 정해져 있어. 그것은 제 잔상입니다만. 아니야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약간 럭키. 성숙함. 럭키님이라면 후웅도 괜찮을 때. 아난 절대 안 하지. 누가 밖에서 막 이러고 있어. 누가 막 약간 야 근데 이 아이디어 야 생각을 해봐. 대학교를 갔어.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조별 과제를 막 하고 있어. 조별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친구가 나는 이 의견이 좋은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우리 진행을 좀 해보자 라고 말을 해. 그럼 내가 거기서 뭔가 이제 반대 의견을 내고 싶으면 내가 거기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건 바로 그냥 퇴출이지. 무슨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받아줘 대체? 바로 그냥 야너 코감기 걸렸냐? 막 이러지. 이런 거는 애니 특이야. 애니 특에서 어떤 특이냐면 성숙한 약간 뭔가 이제 가슴 좀 크고 약간 키 늘씬하고 머리 약간 좀 길고 막 묶고 있거나 아니 머리가 좀 길어. 약간 그런 애들이 약간 뭐뭐뭐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약간 이렇게 말하는 그 느낌으로 하는 거라고. 난 절대 안 하지. N이라서 가능한 거죠. 럭키. 후웅 물결표. 난데모 나이. 앞에 거랑 섞지 말라고요. 럭키. 이응 창. 혹시 나 난데모 나이. 훈. 아. 상상해버렸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갱겸이야. 럭키. 방금 위화감 없는 게 함정. 아니야, 위화감 있어. 난 그런 거 안 해. 아, 뭐 하여튼 후웅으로 갑시다. 손 가리고 입 가리고. 아, 손으로 뭐 입 가리고 웃는 건 뭐 그럴 수 있지. 손바닥 탁치기 vs 흥! 삐졌어. 근데 뭐 손바닥 탁 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가끔 해요. 아! 이러면서. 아 맞아 하면서. 근데 진짜 애니처럼 손바닥을 밑에 있는 손바닥을 일직선으로 두고 손 그 위에 주먹 잡아주고 진짜 탁 이렇게 두진 않겠지. 그냥 아! 하면서 이렇게 때리는 건 있겠지. 이런 거는 뭐 아 맞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제스처잖아. 뭐 저거까지는 뭐 애니 속 행동이라기보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정도인데 흥! 삐졌어! 라고 말하는 거는 와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또 약간 대학교 약간 과제로 좀 럭키. 약간 좀 내자면 흥 삐져도 대학교 과제로 내냐면 아 그러면 이번에는 발표는 럭키가 하자 라고 했는데 나는 발표하기 싫은데 이렇게 왜 럭키 하기 싫어? 아, 난데모 나이. 아 그럼 럭키가 하자. 삐졌어 이렇게 말하면 3연타 아니냐? 진짜 개그겸이네. 팀장 내 마음도 모르고 나 삐졌어 라고 해버리면 아니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걸 말로 써. 너무 극해 극혐이네 진짜. 야 오타코나 할지. 오코타 난데모나이. 아 이거는 솔직히 오타코가 할 법한 행동이잖아요. 흥 삐졌어로 갑시다. 어떤 미친 사람이 흥 나 삐졌어 이렇게. 럭키 하시는 거 보니까 왕년에 좀 쳐보신 것 같은데. 아, 전 안 했어요. 어떤 내가 미쳤냐나 여초과였어. 심지어 대학교도 여초과에서 여자애들 다 앉아 있는데. 나는 미숙이가 그렇게 말해서 삐졌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해? 나 그럼 바로 왕따야. 야, 너 꽤 미쳤냐? 이러면서. 럭키. 흠. 삐져도 볼빨빨. 학교 생활이 만만해? 난데 누나이. 아, 진짜 개극혐인데. 럭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장장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걸. 아, 너네 애니 좀 봤구나. 말 섞어 쓰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하여튼 흥 삐졌어로 갑시다. 자, 다음 가련한 여주인공 포즈 vs 웃기지 마. 후자 게르나! 아 웃기지만은 좀 인정합니다. 가련한 여주인공 포즈도 좀 저 특유의 그 여주인공 포즈 뭔지 알죠? 진짜 어디 약간 하늘하늘하고 성숙한 그런 캐릭터 여자 뭔지 알죠? 맨날 원피스만 입고 남들보다 다른 여자들 캐릭터들보다 좀 키가 좀 크고 하늘하늘하게 생긴 여자 캐릭터들 약간 저런 포즈 많이 지어. 팔 한쪽은 일자로 이렇게 밑으로 뻗고 한쪽은 이렇게 손목을 딱 잡는 거지. 너무 싫어. 근데 뭐 충분히 이해하면 저렇게 포즈 편해서 지울 수는 있으니까 뭐 저것도 그냥 그러려니는 할 수 있어. 근데 웃기지만은 좀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 대체 웃기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대체? 예를 들면 철수야
아들 숙제하지 이러면 웃기지 마. 아니야. 야 철수야. 웃기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 가자 철수야. 학교 가자 이렇게 부르면 친구가 웃기지 마. 더 극혐인 건 이걸 일본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조금 이상할 것 같긴 해. 일본 사람들도 이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에이, 로키상, 너 빨리 밖에 로키. 빨리 나와. 막. 비 후웅 삐졌도 비 웃기지 마. 하면은 후자 게루나 말로. 이건 일본 사람도 좀 고르지 않을까. 맞아, 일본에서는 그런 게 있다 했어. 이게 로키. 완전한. 땡땡 씨는 자료 조사 좀 부탁드려요. 땡땡 씨, 우르사이나. 일본에선 그런 게 있대요, 님들. 일본에서는 진짜 그냥 약간 애니도 보고 저것도 보고 완전한 십덕, 그러니까 십덕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부류가 있고, 아예 애니 자체에 근접하지 않는 그런 약간 비십덕인 사람이 있대. 딱 두 부류래.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 후자 캐로나 막 이러면 손절 당하지 않을까? 약간 그럼 일본인도 나니 시테루요 이러면서. 어이 완전 경멸의 표정으로 보지 않을까? 럭키 포부스 선정이 딸이에요. 나니 물음표 오마이 후자케루나. 아우 이게 좀 제일 오글거리긴 하다. 약간 이건 애니에서만 할 수 있는 거긴 해. 럭키 아빠랑 싸우고 후자케루나 방문화. 불탄다 불타 이 효놈 자식. 럭키 럭키님이 섹시하지 않다고 웃기지 마. 그건 좀 난 여러분들이 자꾸 절 섹시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후자 캐로나. 저는 큰 소리로 후자 캐로나 하는 것보다 실컷다 화내놓고 혼자 부들부들 떨면서 작게 후자 캐로나 얘기하는 게 더. 아, 난 그냥 둘 다 극혐이야. 바들바들 떨면서 후자 캐루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리 지르는 것도 나름 좀 찐스럽달까? 웃기지 마로 가겠습니다. 다음 대해다. 섹시 섹시 후자 캐루나 대해 vs 옆에 있는 소리 하면 손으로 친다. 난다 고래. 아 이거 드립인가? 이 사진? 좀 불편하네요. 근데 난다 고래는 좀 옆에 어이없는 소리를 하면 손으로 친다. 이거 정도는 괜찮지 않아? 난다 고래라고 말하는 거는 일상적인 일본어 말할 수 있는. 아 근데 우린 여긴 한국이잖아. 일본에선 그럴 수 있어. 근데 한국에서 갑자기 난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 좀. 아니 얘들아 여긴 한국이잖아. 한국에서 난다 그래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저 왼쪽에 있는 댓 저 표정도 정상적이진 않아. 아 근데 좀 잘못됐다. 대헷 저렇게까지만 적는 거 아닌데. 저 역시. 뒤에다가 대헷은 사람에 따라선 살인 충동을 느낄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합시다. 대헷 뒤에다가 하나가 뭔가 부족해. 별이 있어야 돼. 아 이게 좀 아쉽네. 십덕 포인트를 좀 잘 못 잡으신 듯. 아 근데 막상 막한데 둘 다. 그냥 무슨 말 하든지 자기가 실수하면 예를 들면 야 알바 야 김록기 알바 야 너 일로 와가지고 너 이거 책상 똑바로 안 닦아? 대헷 하면서 현엘름 나온 거 이응 개킹받음. 너 똑바로 와가지고 너 책상 안 닦아? 이러면 아 맞다 대헷 뭐 이런. 알바 사장님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아 진짜 바로 그냥 뭐지? 오늘 그냥 1급으로 줘서 집에다가 돌려보내야 되나? 이 생각하지 않을까? 1급을 원래 안 주고 1급으로 줬는데 오늘 처음으로 1급을 줘야 되나? 아마 진지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난다고 그래도
친구들 막 얘기하다가 아 뭐야 그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 나한테 그래 막 이러면 어 어 야 쟤 야 야 쟤 김밖에 쟤 일본이었냐 일본인이었냐 어, 아니 쟤 한국 사람이잖아 쟤 대구 사람이야 야, 근데 왜 일본 아니야 어, 어 그러게 아 난 둘 다 싫은데 그래도 대시 더 싫어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대시 더 싫어 뭐든지 자기는 이제 천년덕스러운 장난꾸러기라고 생각하는 저 표정 저 말투 저 행동 제스처 모든 게 너무 다 싫어 아 럭키야 너 이번 우리 조별 과제 했어? 아 맞다 대헷 나 까먹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예극감이야 그냥 바로 그냥 주먹 마렵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직장이나 학교 다니는데 친구한테 아니면 뭔가 이제 어? 직원한테 아 뭐 김땡땡 이거 하라고 했는데 마무리 지었나? 이렇게 말하면 아! 대헷!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자기 머리를 콩 때리면서 살짝은 콩 때리면서 대헷! 아! 맞다! 막 이렇게 말하면 럭키님이면 좋을 듯 난 싫어 어이 난 사회적으로 난 매장당하기 싫다고 너 노트북으로 내려 찍을 듯 홍이박이 되는 순간 노트북으로 쟁반 노래방이냐고 겁나 웃기네 하여튼 전 대회수로 가겠습니다 저게 더 극혐이네 가슴에 손 모으고 항변하기 vs 후회 짤이 너무 웃겨 후회 뭐요 씨발 사람 말을 하세요 얼마나 싫으면 야발을 박아 근데 뭐 아 근데 둘 다 싫긴 하다 가슴에 손 모으고 항변하기 기다려봐 내가 모아볼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항변하기 엄청 큰 사람들만 가능하지 않을까? 저런 것도 애니 10덕 요인에서 보면은 가슴이 엄청나게 큰 애들이 저렇게 모은다고 뭔지 알죠? 에이 탄지로상! 탄지로상! 우르사이! 죄송해요 아는 일포다가 많지 않아서 가슴에 손 모으고 한편하기 그치만 그렇게 하는 건 나쁜 일이야 가슴에 손을 모으고 야 그렇게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가슴에 손을 모으고 약간 조금 이상한 말 같은데? 럭키 가슴에 손을 모을 때는 멱살 잡을 때나 하지 않을까요? 가슴에 손을 모을 때? 멱살 잡을 때? 그거는 그냥 진짜 멱을 잡는 거잖아요 럭키 그래서 럭키님은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되지 근데 약간 좀 이제 애니적 요소로 봤을 때는 뭔가 가슴 짱 큰 캐릭터가 나와서 약간 저런 행동 제스처를 하는 게 많지 럭키 너도 오니가 되지 않을래? 냉국 후 코에 아 근데 솔직히 가슴에 손 모으고 항변하기는 난 차라리 저게 더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아 저건 그냥 내가 뭐야 뭐지? 이러고 그냥 말면 되는데 후회는 진짜 개시끄러울 것 같아 생각을 해봐 학교야 매점을 갔어 얘랑 그러니까 후회 친구랑 개그 만화에서 헬창이 손 모으는 거 본 것 같아요 이름이 만 김호예야 호예랑 나랑 같이 매점을 갔어 학교에 학교 매점을 갔는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단팥빵이 다 팔렸어 그러면 후회 이렇게 말할 거 생각하면은 너무 싫지 않냐? 너무 쪽팔릴 듯 야 너 닥쳐 사람들
나 쳐다보지 않아. 너 뭐해? 이럴 것 같은데? 아 싫을 것 같아. 난 호해가 더 싫어. 그냥 빵이 약간 죽빵이 되는 수가 있어. 다음. 손바닥 착 고맨 vs 키랏. 아 이거 결승전 아닙니까? 이거 개 어려운데 진짜로. 아 근데 반 친구 중에서 손바닥 착 하고 코코맨이라고 말하면은 아 진짜 싫겠다. 그냥 빨리 그 사과를 받아주고 난 그 자리를 빨리 뜨겠어. 너무 싫어. 아니 애니 행동은 애니에서만 보란 말이야. 그걸 왜 본인이 하는 거야 대체. 본인은 남주가 될 수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키라도 무시할 순 없어. 근데 키라시라는 맛을 맛이란다. 키라시라는 말을 할까? 평상시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기는 해? 갑자기 말하다 키라 이러진 않을 거잖아. 저는 하는데요? 키라술요? 거짓말하지 마.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야 불키라 야. 야 저방 가서 불키라 이런 거 아니야? 그 키란 아니잖아. 거짓말이라고 했어. 장난이라고 했어. 럭키 왼쪽은 강철의 연금술사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아, 손바닥 창보다 키랏이 더 힘들긴 해. 럭키 손바닥 찾고 고민 체육복 빌려줘. 지나가니까 너무 싫어. 한글 패치 당하니까 짱짱 싫어. 진짜 개극혐이야. 럭키 대햇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대햇보다 솔직히 키랏이 좀 더 역겨워. 키랏이 좀 더 역겨워. 나는 솔직히 나는 그래. 내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 아 대햇은 그냥 손바닥 착 은희가임. 차라리 대해선 자기가 약간 천진난만한 척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약간 귀여운 척으로 약간 무마시키는 느낌이면 키라선 지가 귀여운 줄 아는 거잖아. 지가 이쁘고 귀여운 걸 안다는 거잖아. 난 너무 싫어. 럭키 선생님 자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자기소개부터 할까이. 안녕 잘 부탁해 키라. 야 저 초등학생 일본인가 봐. 일본 사람인가 봐. 같은 반에 있는 일본인 친구. 일본인이라고 욕하지 마. 지가을. 아 이거는 아 그래도 체육복 빌려줘 손바닥 착보다는 키라지 나는 아직 더 개극혐인 것 같아. 엉덩이 뒤로 빼면서 화내기. vs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기. 아 뭐 3인칭까지야 뭐 그러려니 하죠. 근데 엉덩이 뒤로 빼면서 화내는 거는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 뭐 3인칭 그럴 수 있잖아. 아 럭키 배고파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럭키 오른쪽 강호동님 많이 하십니다. 오른쪽이요? 호동이는 지금 배고픈데 막 이런 거? 나도 가끔해. 럭키는 방종하고 싶대 막 이런 거. 럭키는 지금 그거 하기 싫을걸? 럭키 엉덩이 뒤로 빼면서 후웅 삐졌어. 아 너무 싫다. 엉덩이 뒤로 빼면서 화내는 게 더 싫다. 실제로 저라면 어떨 것 같아요 님들? 생각을 해봐.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면서 갑자기 엉덩이 쑥 빼고 앞에 팔 이렇게 양팔 나오는 거 알죠? 가슴 모으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럭키 엉덩이 뒤로 빼고 화내기 스트리머분이 하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볼이 항상 빵빵해야 돼요.
그 순간만큼은 볼이 빵빵해야 돼. 왜냐면 자기가 삐졌다라는 거를 얼굴 표정으로도 보여줘야 되거든. 몸으로 부족해. 얼굴로도 보여줘야 돼. 남잔가요 여잔가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냥 누구든지 엉덩이 뒤로 빼면서 화낸다면 아마 그 사람은 후두엽이 없지 않을까요? 아님 전두엽이 없다던지 측두엽이 사라질 수도 있고. 아 엉덩이 뒤로 빼면서 하는 게 이제 레전드긴 하다. 럭키 빠따로 엉덩이 쳐야죠. 아 엉덩이 빼는 게 나 좀 때려주세요. 자 한 대 간다. 풀스윙 럭키 공디 주차 보고 싶네. 엉덩이 뒤로 빼는 걸로 합시다. 허세력 넘치는 대사하기. 나의 개축구는 살인이다. VS 어쩔 수 없구만. 아 쇼가 나이나. 진짜 너무 어렵다 진짜. 아 진짜 근데 저런 사람이 있겠지? 언어를 일본어, 그러니까 언어를 애니로 배운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힘든데? 나 점점 약간 토 나올 것 같아. 허세력 넘치는 대사기. 님 생각해보세요. 군대 갔어. 아니면 학교 수업 이제 체육 시간인데 자유 시간 줘가지고 축구해. 아니면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어.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축구공 딱 들고 나에게 축구는 살인이다라고 말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럭키 야레야레 쇼가나이나 누구상은 우리 사천왕 중 최악체니까요. 근데 이거 약간 어디서 많이 보던 구도 아니냐 이 두 개? 힘 겁나 센 애가 나에게 축구는 살인이다 하고 뒤에 있는 약간 여유 있는 캐릭터 한 명 나와가지고 야레야레 쇼가 나이나 천천히만 하라고 약하게 때려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둘 다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나 애니에서 본 것 같은데 저 두 명 그치? 그치? 애니 약간 전형적인 개쌩캐 약간 덩치캐랑 약간 몸은 그렇게 좀 호리호리한 편이긴 한데 덩치캐보다 더 세가지고 약간 여유캐 뭔지 알죠? 그 느낌이긴 해. 같이 이렇게 딱 투샷으로 보니까 아 통통이 포지션이랑 비실 포지션 비치 개그겸이네. 그렇게 들으니까 더 싫어. 아 그러면 이거는 아, 어렵다. 진짜 어렵다. 모르겠다. 그냥. 진짜 짜증난다 그냥. 하... 내 생각에는 하... 난 어쩔 수 없구만. 그래도 다음 식빵 물고 등교. 아 이거 약간 좀 국룰이긴 하죠. VS 어깨 으쓱. 한마력이 딸리는 것 같아. 식빵 물고 등교까지는 괜찮지 않아? 식빵 물고 등교하는 건 괜찮아 솔직히. 근데 어떻게 뛰느냐의 문제인 거 알죠? 이게 뛰는 것도 그 나루토 닌자법으로 뛰는 건지 현실에서 길거리에서 마스크 안 쓰고 럭키. 처먹다가 부딪힌다 방역지침 미준수로 신고해도 합법이지. 이제 그 나루토 닌자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허리 숙여가지고 팔 뒤로 하면서 그렇게 뛰는 건지 아니면 다리 안짱걸음 알죠? 다리 이렇게 안짱걸음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가는 거 있잖아 찌코크 찌코크 하면서 약간 그렇게 아니면 식빵 물고 도시요 지코코 지코 약간 그 느낌이긴 해. 어깨 으쓱 정도까지 뭐 할 수 있는 제스처.
이건 뭐 그렇게까지 십덕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럭키. 그러다가 부딪혀서 넘어져야 쪽. 맞아. 맨날 식빵 물고 식빵 한 입도 안 해. 침도 안 흐르나 봐. 애니는 원래 그만큼 오래 물고 있으면 턱 아프고 침이 흐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딱 여조라고 치면 대부분 여자 캐릭터들이 약간 저런 거 많으니까 딱 부딪히면은 이제 반대편에는 남주. 남자랑 딱 부딪혀서 아씨 뭐야. 심지어 성격도 항상 까탈스러운 남자애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부딪혀. 약간 츤데레 같은 남자애들 있잖아. 막 학교에서 막 일진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가지고 무서운 애 있잖아. 근데 부딪힌 상대가 오늘 전학오는 비율개쩌는 남학생. 아씨 뭐야 뭘 쳐다봐 이러면 고멘나사이 이러고 딱 뛰어가면은 이제 또 하필 전학 온 남학생이고 그 전학 온 남학생이 또 하필 우리 반이야. 그리고 또 하필 내 뒷자리야 아니면 내 앞자리야. 너무 뻔한 전개지 않니? 럭키. 현실 반영에서 빵 물고 뛰다가 부딪혀서 넘어지면 침 흘린 여주 첫인상 최하. 그러니까 이건 식빵 물고 등교로 갑시다. 여자는 지각할까봐 달려가는데 남자는 여유롭게 걸어가. 크크크. 이건 뭐야. 니코니코니 vs 화난 둘 사이 들어가서 존재하기. 근데 뭐 저거까지는 괜찮지 않나? 화난 둘 사이 들어가서 존재하기? 저거 약간 나는 약간 남자애들 많이 싸웠을 때 좀 많이 봤어. 남자애들끼리 싸우면 막 남자애들 중간에 가서 야 그만해 야 너도 그만해 야 너도 그만하고 지오학 같은 데도 보면은 중간에 껴가지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리잖아요. 저거까지는 괜찮지 않나. 근데 니코니코니는 니코니코니 럭키. 성형수술한 사람에게 니코니코니. 니코니코니. 근데 저 니코니코니도 말도 너무 좀 기괴한데 알죠? 손도 이렇게 손동작이 또 고정돼 있는 거. 손 동작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무릎도 까딱까딱 좀 해주면서 니코니코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저 애니를 안 봐서 그러는데 니코니코니는 대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데 저 애니 안 봐서 그러는데 니코가 전마 이름임. 아 그런 거야? 그러면 나는 럭키 럭키라 막 이러는 거야. 럭키 니코니코니 아나타노 하토니 니코니코니. 아 소까 그구만. 그럼 생각해봐 님들 이제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고 이제 상대방이 물었어. 이제 막 돌아오는 대답 저는요 럭키럭키라 니꺼니꺼니 이런다고 생각해봐. 님들 아무나 이름 불러보세요 빨리. 빨리 본인의 실명 대박. 아무나 내가 해줄게. 럭키 실명 시공이 대박. 오그라든다. 순혁이? 순혁이? 수 혁이 혁이 혁 사오사오상 이런다고 생각해. 방금 좀 역겨웠음. 와 아찔하긴 하다. 그래요 뭐 첫인상에 누가 저렇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저 친구도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자기 이름 붙이면 저렇게 귀여운 뭔가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현실에서 좀 끌어오기에는 좀 그렇네요. 넘어갑시다. 로키로키로 당신의 마음을 로키로키로 미소를 전달하는 나는 김로키로키. 아직 안돼 안돼 로키는 모두의 거야. 바로 그냥 갈컷. 자리 너무 압도적이야. 야 히사시부리 저 VS
뒤짐진 채로 오니짱? 아,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우열을 못 가려요. 아, 이거 꼭 1등을 가져가야 되나? 아, 히사시 뿌리. 아, 근데 진짜 모든 게 너무 완벽하다. 럭키. 이건 한국어 버전으로 읽어본 거예요. 히사시 뿌리. 진짜 뭐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저렇게 뭐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너무 다 문제야. 뭐 제일 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생김새 절대 아니야. 뭐 이 손날? 아, 절대 아니야. 뭐가 문제냐? 빛에 반사돼서 눈이 안 보이는 저 선글라스 같은 저 안경이 진짜 너무 극혐이야 진짜로. 그 다음엔 손날이고.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후자도 솔직히 얘가 너무 막강해서 그렇지 얘도 진짜 별로거든요? 뒤침 진짜로 오니짱? 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래도 히사시부린 못 이긴다. 이 누구나 아는 짤 아닙니까 이거? 이걸로 갑시다. 다음, 옥상 위에서 현실 따윈 CC에 vs 하? 약간 하? 같은 거는 좀 약간 일본에 있는 약간 양아치들이 많이 쓰지 않나요? 약간 그 일본 애니에서 나오는 느낌 중에서 하? 어이 아저씨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근데 뭐 옥상에서 현실 따위 시시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진짜 지 혼자 찐따마냥 옥상 지 혼자 올라가가지고 애들 다 밖에서 놀고 있고 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기어이 그냥 어? 옥상 자기 혼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하늘 바라보면서 현실 따윈 시시해 하는 거 정도면 뭐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하도 뭐 솔직히 그냥 아무거나 갑시다. 이거는 둘 다 그냥 약간 약해. 안녕 하살법 vs 이이소. 안녕 화살법 정도는 그래도 인사픽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야 안녕 화살법 정도는 인사픽 아니냐? 다들 많이 했잖아 장난으로. 인사픽 아니야? 이 애니 정도면? 이소 이것도 뭐 인사픽 같은 느낌. 이건 그냥 넘기자. 이건 뭐 솔직히 딱히 뭔가 그렇게 막 애니 같아 럭키 느낌은 아니야. 오이오에 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끝판왕 등장. 럭키 오른쪽 거 양남매한테 시키면 현피뜰 가능성 5000%. 걔네한테 왜 시켜? 럭키 짱 히사시부리. 아, 럭키. 여보, 민나 히사시부리다네. 안녕하세요. 럭키. 안녕하세요. 이번 것도 현실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 게 싫다.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갑시다. 이 정도면 귀엽지 뭐. 무리 데스. 손을 양쪽으로 휘저으며. vs 후훗 안돼? 라는 말 하면서 쉿 제스처기. 아, 나 너무 힘들다. 나 갑자기 급 당이 땡겨. 럭키 럭키가 섹시하다고 말하라고. 무리 데스. 아, 그걸 왜 예시로 들어요? 그러면 너 안돼 쉿. 그런 럭키. 식으로 맞받아치면 시키미치다요. 어? 그런 식으로 나한테 딜을 거시면 이니시를 거시면 저도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주세요 진짜로. 조심하십시오. 하, 그래도 아무래도 후후 안돼 말하면서 쉿 제스처하기는 아, 좀 아찔할 것 같긴 한데. 아,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럭키 럭키가 후훗 안돼 라고 하더라도 섹시하다고 인정하는 건 무리 됐으네. 어이 로봇짱 그런 말 다음에 나요? 응? 히도이요?
대해? 종합제 아니니? 종합제? 아니 채팅창 무슨 일이야? 왜 오히려 좋아요? 이상해. 녹화시이네. 그래도 아무래도 제스처보다는 무리데스가 진짜 개그캠 아닐까? 팀장님이 막 내 손과 발이 오그러들어가고 있어 살려줘. 근데 생각해보셈. 팀장님이 막 어이 거 김사원 아이 이거 오늘까지 이거 파일 이거 엑셀 정리해놓고 나한테 오늘 좀 보내놔. 이거 안 하면은 너 오늘 그 자네 오늘 퇴근 못하니까 그렇게 또 말고. 왜냐면 이거 진짜 빨리 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아 무리 됐어. 강제 사직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과장님 무리 됐어요. 럭키 오히려 좋아. 너무 머리 아픈데? 무리 됐으러 갑시다. 안돼! 나 왜 이렇게 나와버렸다! 나루토 달리기! 안돼! 야! 이미 정해졌다! 야! 끝판왕 나왔네 이미. 야 히사시 무리 됐어? 아무것도 뭐 대해? 대쿵?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루토 달리기가 짱이야. 아 근데 님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이거 진짜 웃음기 다 빼고 나는 저렇게 달리는 친구가 있었어. 진짜 초등학교 때. 저 초등학교 때 나루토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나루토가 한참 나왔을 때야. 그때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찔렀어요. 나루토가 토니버스에서 진짜 인기가 하늘을 찔렀는데 그때 남자애들이 너도 나도 나루토를 진짜 많이 봤단 말이야. 그 시절에는 그때는 뭔가 이제 토니버스에서 애니를 본다는 것 자체가 십덕이라고 생각 안 했어. 그냥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랑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거였지. 그래서 애니를 좀 안 보거나 토니버스 좀 잘 안 보는 친구들은 애들이랑 얘기 좀 잘 많이 못 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 남동생이 있었는데 걔가 책가방 메고 옆에 그 실내 아주머니 알죠? 초등학교 때 실내 아주머니 들고 다니잖아. 그거 들고 진짜 저렇게 뛰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척 안 했어. 원래 나랑 친한 남동생인데 아니 너무 쪽팔려서 아는 척하기 싫더라고. 심지어 얘가 얼만큼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저렇게 달리는 거? 그래 100번 봐줘. 그래 100번 내가 이해해줘. 거기까지는 이해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여기서 제일 극혐인 게 아까 척여 하는 거 알죠? 그걸 걔가 했었어. 딱 멈추고 갑자기 팔 탁 올리고 여! 막 이렇게 인사하는 게 있었어. 걘 아직 잘 살까? 참 어릴 때 그러고 노는 거 솔직히 친한 누나로서 너무 쪽팔려서 좀 사실 그땐 손절했어. 그런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거든. 그래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친구한테 짧게 영상편지 보내볼게요. 우가 잘 지내지? 누나는 벌써 초등학생이었던 누나가 크고 커서 벌써 20대야. 그때 너 우리 집 앞에서 저렇게 많이 달렸잖아. 우리 할머니도 같이 욕했어. 쟤는 왜 저렇게 달리냐고. 미안 우가 이제 와서 말할게. 우리 할머니랑 나랑 같이 욕했어. 미안해.
아 이거는 근데 끝판왕 나왔으니까 그냥 빨리 넘깁시다. 솔직히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니코니코니 대해 다 필요 없어. 키랏 웃기지만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루토가 짱이야 내가 봤을 땐. 와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나루토 달리기. 이거 빨리 넘길게요. 다 필요 없어! 나루토 달리기야! 비켜! 나루토 달리기야! 자 이렇게 결승전에서 나루토 달리기 우승! 나 궁금하다. 다른 사람들은 뭐가 제일 별로였을까? 수정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수정아! 궁디 집어넣어라 이년아. 아니 수정씨!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아 머리 아파.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어딨지? 실제로 들어보니 레알 역 역하다는 거겠지?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진짜인 거 같은데? 님들 근데 이거 말리는 것도 항마력 딸리는 게 꼭 싸우는 두 사람 비집고 들어와서 엉디빼하고 엘사 마냥 팔 쫙 펼치면서 저또 둘 다 야매워. 그 와중에 이 사람 진짜 애니 본 사람인가 봐. 저또 야매로는 아는데 둘 다는 일본어로 말 못해서 한국말로 적어놨어. 아 재밌네. 자 오늘 이렇게 현실에서는 하기 힘든 애니 속 행동 나루토 우승.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 아니 근데 이거 개웃기네. 야 이거 녹화 떠나서 개웃기네. 와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접해고 싶어짐. 지랄 진짜 머리로 내가 하는 거 돌려봤는데 존나 어렵네. 엉덩이 뒤로 빼면서 하늘기. 아 그래도 괜찮네.